자, 그다음에 6번 문제는요. 6번 문제도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공식을 물어본 거죠. 자, 우리가 분포종수세로 어쩌면 이건 전력과학 내용이기도 하네요. 자, 우리가 분포종수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자, 분포종수세에서 특성 임피던스. 분포에서 특성 임피던스 Z0 이퀄 루트의 Y분의 Z. 제가 요 문제 풀면서 분포정수 회로된 관련된 식을 정리해드릴게요, 잠깐. 따라서 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요 식은 우리가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전개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R과 G는 L과 C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약 근사식은 루트 C분의 L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회로를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 치고는 요 정도 식은 기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전파 정수란 것도 있죠. 전파 정수는 우리가 감마. 감마는 루트의 ZY다. 그다음에 이거 식도 전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의 식하고 똑같이 전개하면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이 식은 우리가 실수부 알파 플러스 허수부 J의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알파가 뭐예요? 감쇄 정수. 베타가 뭐요? 위상정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요 내용은 6번 문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걸 물어본 거죠. 어떤 여기서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이 있는데 얘가 선로가, 회로가 두 가지 회로가 있죠. 첫 번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손실. 손실이 없는 무손실 회로가 있고 두 번째는 무회형. 일그러짐이 없는 매끈한 무회형 회로가 있는 거지. 자, 이랬을 때 무손실 회로와 무회형일 때 조건이 있잖아요. 무손실 회로는 R과 저항과 컨덕턴스가 0인 조건. 왜냐면 손실이 저항과 컨덕턴스에 발생하는데 무손실한 건 손실이 없다는 얘기니까 R과 G가 0이 되면 이 회로는 손실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회형. 파형이 왜곡되는 게 없는 그런 회로가 어떤 조건이냐? LG 꼴 RC. 제가 수업 시간에 LG전자는 리모컨이 안 좋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LG전자는 텔레비전은 파형이, 화면이 깨끗한데 단점이 뭐냐면 LG는 리모컨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엔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무회형 회로니까 LG 꼴 RC니까 정답은 단순하게 2번. 그러니까 문제는 상당히 단순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공부한 김에 무손실 때 R과 G가 0일 때는 감쇄정수 알파는 0이 나오고 위상에서 베타는 몇 나와요? 오메가의 루트 S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여기까지도 끌고 가줘야 돼요. 무형일 때는 알파 값이 0이 안 되고,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베타 값은 위하고 똑같다. 오메가의 루트 S다라고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포정수세로 갖다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한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낸 거고. 7번 문제는요. 사실 7번 문제도 나플라스 변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제어 문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회로 문제라고 취급해서 자, 요 문제 풀면은 일단 시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얘를 나플라스 변환을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V 이퀄. 근데 주의하점이 요 V가 대문자예요. 그다음에 R IT 플러스 C분의 1. 그다음에 적분 인테그랄의 IT의 d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특히 요거. 얘가 뭐요? 얘가 대문자라는 얘기지. 대문자라는 건 상수죠. 그러면 라플라스 변하면 그냥 요 상수는 그대로 갈거 아니야. 근데 그냥 v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요 v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1 곱하기 v나 v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상수에서 그렇지만 1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ft 이퀄 ut 이퀄 1. 얘가 단위 계단 수잖아요. ut나 1은 라플라스 변환은 뭐가 돼요? 라플라스 변환은 얘가 s분의 1 되잖아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요 v 앞에 있는 1을 갖다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v.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요 1이 이렇게 표시가 안돼 있지만 우리가 1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저항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상수니까 소문자는 라플라스 변환에서 대문자로 가는 거죠. 소문자는 대문자로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1도 상수니까 그대로 써놓고, 이게 적분이잖아요. 그죠? 적분 기호는 라플라면은 S분의 1 되겠죠.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IT는 IS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뭐. 정리해서 IS에 대해서 식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IS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요 S분의 1은 그대로 있는 거고. IS니까는 요 R과 CS분을 갖다 반대로 넘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R, 그 다음에 플러스 CS분의 1이더라, 이거지. 근데 여기서 답을 못 찾죠. 왜냐면 보기가 R분의 V 형태나 R분의 C 형태, 이런 형태로 됐잖아요. 자, R 빼내고, 여기 있는 R 빼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V 빼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아요? 자, 여기서 R을 빼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S분의 1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없던 R을 빼냈네? 그러면 식의 변형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없는 R을 빼냈으니까 여기다가 R을 한번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다시 집어넣으면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IS는 R의 V는 빼냈으니까 그대로 두는 거고, 자, 요 S가 여기 있을 필요 없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S가 되는 거고, 또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S끼리 약분되죠. 그럼 결국에는 RC분의 1이 남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답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